치매 증세를 보이는 홀어머니를 두고 군대에 가야 하는 청년. 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져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무청과 학교가 나섰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충북의 한 대학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20여 년을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청년이 선배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여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입대가 걱정이라는 것. 아, 안타깝다.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머니가 공책에 적어둔 아들 이름과 집 주소를 발견하고는 눈물을 쏟았다고도 했습니다. 저희 나이 때에 치매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제가 감정이입도 돼가지고. 치매를 앓고 있는 홀어머니를 두고 군대에 가야 한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글쓴이를 돕겠다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나서고 기존의 장학금이라든지 뭐 이제 생계곤란 생활비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 가능할 것 같고요. 병무청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면제사유에 해당되면 현역 입영 대신 전시근로에게 편입하는 면제 처분을 하는 거고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입대 예정자가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의 심의위원회가 병역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김성희입니다.